안녕하세요. 득점 리더입니다. 오늘은 이제 힙인지 자세. 이 힙인지 자세에서 이제 다들 허리 아프고 자세가 많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셔서 이 자세에 대해서 한번 더 좀 더 쉽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힙인지 자세라 하면은 이 고관절. 이 고관절의 경첩 운동인데 여기가 접히는 거죠, 여기. 이 무릎 관절이 있고 고관절이 있는데 이 무릎 관절도 어느 정도 쓰이지만 이 거의 고관절, 이 고관절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 무릎, 고관절, 그리고 배, 가슴 열린 정도, 시선,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는데, 처음에 이 모든 게 통제되는 게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처음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스틱. 처음에 일단 척추 정렬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이런 스틱을 이용해서, 이 목뼈부터 해서 엉치뼈, 꼬리뼈까지 고정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골반 높이 쓴 상태에서, 등 뒤에, 머리 뒤부터 해서 엉치뼈까지 대고 가슴 열고 이 머리 뒤부터 고개를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스틱이 들리겠죠? 고개를 내려버려도 이 목뼈가 안 닿겠죠? 내려가도 안 되고 고개 들어도 안 되고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턱 당기고 여기서 따라가는 거죠. 이 전체적인 척추는 고정시키고 그대로 엉덩이만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척추는 어느 정도 고정되는데 또 이제 이 상태에서 무릎이 나와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엉덩이 빠지면서 무릎이 나오고 아직 어색하니까 무릎을 쓰는 거죠. 엉덩이 빠지고 무릎 나오고 이게 아니고 고관절을 쭉 접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무릎을 쓰지 말고 해주는 걸 인지시키다가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이제 벤치를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벤치를 이용해서 이 벤치의 정강이가 진짜 한 요 정도만 조금만 떨어지게 무릎도 쓰긴 해야 되니까 조금만 떨어지게 쓰는 거죠. 조금만 떨어지게 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시 척추를 또 대기해야 돼요. 아직은 척추나 여러 가지 부분이 인지가 안 되신 분들이니까 고개 대고 엉덩이 댄 상태에서 여기서는 이런 벤치가 막고 있으니까 무릎 관절이 여기까지밖에 안 쓰겠죠? 이 상태에서 고관절 접는 겁니다. 시선 따라가고 있어요. 이걸 연습하는 거죠. 이 자세가 익숙해질 때까지 쭉 꾹.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척추 정렬, 그리고 고관절 느낌 정도, 그리고 이제 무릎을 쓰는 정도까지 체크할 거죠. 무릎, 고관절, 그리고 척추 정렬. 이 세 가지를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꾹 뺐다가 올라오고, 참고 쭉 내렸다가. 이런 상태까지 만드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이런 이제 스틱 없이, 이런 벤치 없이 무릎이랑 고관절, 척추 정렬이 곧게 됐다는 가정 하에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방금 했던 것들을 이제 없이 또 해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처음에 또 곧잘 잘하면 쭉 이런 자세 나오겠죠. 고관절 힘인지 다시 꾹 빠지고 뭐 들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다가 고관절 접는 정도랑 무릎 접는 정도 그리고 이제 척추 정렬 어느 정도 배우긴 했지만 가다가 약간 말려요. 살짝 말리는 거죠. 아니면 풀리거나 하여튼 여기서 약간 가슴이 말리는 느낌이 드는데 그럴 때는 또 이런 짐볼을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짐볼을 이용해서 엉덩이 딱 힘주고 쓴 상태에서 가슴 여기 어깨 뒤로 모으고 끌어당기는 거죠. 딱 당긴다는 느낌. 당겨서 이 짐볼을 엉덩이 힘주고 배 호흡을 채워서 가슴으로 든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가슴으로 든다. 들린 상태 유지해서 턱 당기고 따라가는 거죠. 가슴으로 든다는 느낌을 계속 주면은 그래도 가슴이 좀 덜 말리거든요. 근데 풀면 당연히 말리겠지만 계속 가슴으로 든다는 느낌. 든 상태에서 엉덩이가 뒤에 있는 가상의 벽을 터치한다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꾹 올라왔다가 꾹 내려왔다가 꾹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이 힙인지 자세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중량을 통해서 이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동작이 되었을 때 이제 바로 이제 바벨로 넘어가면은 바벨은 우리 몸에 들어오기가 이제 제한되고 무릎에 걸리는 느낌 때문에 무릎이 나오거나 발을 멀리 빼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트벨을 먼저 연습해 주면 좋습니다. 처음에 이런 높이가 너무 없어 버리면은 약간 고관절 패턴이 제한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필라테스 블럭이나 뭘 깔고 자세를 먼저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요 손잡이 보이시죠? 손잡이의 이 발 중앙이 옆에서 봤을 때 포개질 정도로 들어왔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옆에서 봤을 때 정강이가 이 바벨을 넘지 않도록, 넘으면 어떻게 돼요? 무릎 관절이 또 나온 거겠죠? 넘지 않도록 인지시키는 거죠. 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이런 스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넘지 않도록. 이 손잡이가 정강이를 넘지 않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자세에 맞는 상태까지 무릎을 접고 고관절을 접어주는 겁니다. 꾹 내려가서 여기서 발을 잡고 배에 호흡을 채워서 가슴 들고 등 모으고 얘 이 바벨을 부러뜨린다 생각합니다. 부러뜨린다. 잡은 상태에서 양쪽으로 부러뜨린다. 근데 손목으로 돌리면 안 되고 등으로 몸통으로 부러뜨린다는 느낌을 줘야 돼. 그러면서 가슴을 꺼내는 겁니다. 부러뜨렸죠? 부러뜨린 상태 엉덩이 햄스트링 열려있는 느낌 들고 부러뜨렸다 그대로 참고 꾹 일어났을 때 다시 계속 참고 꾹 내리고 터치 쭉 다시 계속 참고 꾹 쭉 내려가서 이런 식 이게 된다면은 일단은 한 블록만 치워서 해보는 겁니다. 이런 상태 이런 상태로 블럭을 하나 제한시키고 또 해보는 겁니다. 쭉 내려가서 똑같이 엉덩이 열고 다시 부러뜨리고 가슴 열고 팔은 굽히면 안됩니다. 쫙 펴고 끌어내리고 이런 식으로 캐트벨로 연습을 해주신 겁니다. 넘길 때도 똑같이 엉덩이가 들어옴으로써 상체 세워지고 엉덩이가 빠짐으로써 상체 숙여지고 무릎의 정도는 아까 또 체크해놨죠? 여러가지 부분을 배워놨는데 그 부분 또 체크하면서 허리나 뭐 다른 부분, 무릎이나 이런 게 부분이 아프지 않는지 고개는 자연스럽게 따라가는지 체크하면서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면은 여기까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로 넘어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캐트벨까지 되면은 이런 상태로 바벨로 넘어가서 골반 너비 가슴 열고 끌어내린 상태에서 호흡 채우고 엉덩이하고 햄스트링 늘어날 때까지 쭉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넘어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발 느낌, 무릎 관절 쓰는 정도, 고관절 느낌, 배 느낌, 가슴 열고 그리고 척추를 정렬시키는 느낌 이 관절 관절마다 다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다 맞춰진 동작을 만들려고 하니까 좀 제한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뭐 무릎 관절이 어려울 수도 있고 고관절 패턴이 어려울 수도 있고 척추를 맞추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배에 힘주는 게 힘들 수도 있고 고개, 이 고개를 통제하는 게 힘들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 느낌을 다 잡고 넘어와서 이렇게 완성품 만들어 보면은 누구든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단계별로 아까 한 것처럼 척추 정렬이 안 되면 스틱을 이용해서 먼저 인지해보고 무릎이 점점 나와 그러면 벤치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인지를 해보고 그러면 이제 고관절은 자연스럽게 빠지겠죠? 아 그럴 때 척추 정렬하고 고관절 빠졌을 때 이게 고관절 접는 느낌이구나 인지해보고 그리고 이 동작이 됐을 때 또 가슴이 굽어 그럼 아까 그 짐볼을 이용해서 들어올린 것처럼 호흡을 채워서 가슴을 들어올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인지를 해보는 거죠. 그 상태에서 바벨이 또 몸쪽으로 무게를 당겨야 되는데 바벨로 하면 좀 제한되니까 캐트벨로 몸쪽 안쪽까지 당겨서 이 몸 안으로 등을 이용해서 끌어오는 느낌 신전에서 끌어오는 느낌도 인지하고 완전히 고관절 패턴까지 히비지 패턴이 됐다 그러면 이제 바벨로 넘어갑니다. 그런 단계별로 넘어간 상태에서 인지가 되면 바벨로 데드리프트 수행하다가 점점 무게에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이 히비지 자세를 한번 단계별로 각 관절별로 한번 나눠서 해보았는데 이 한번 따라해보시고 안되는 부분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특전 비디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